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원방테크입니다. 원방테크,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두 분 다 오늘은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자, 일단은 저평가가 좀 해소되면서 지난주에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무상증자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이것도 역시 단기적인 이슈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원방테크 오늘도 한 번 더 상한가 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FC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휴 잘 쉬셨죠? 네. 네. 자, 오늘은 이 연휴 쉬고 와서 지난주에 아주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방테크는 불을 뿜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을 뿜었습니까? 두 분 중에 누가? 길건우 FC께서. 아, 저희는 항상 이러네요. 네. 다른 것보다도 이제 무상증자 소식에 이틀 연속 이제 상한가를 했는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이 한 850만 주 정도 되는데, 기존에 이제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네. 두 주를 추가로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정일 자체가 한 27일인데, 아무리 신주를 무증을 한다라고 해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장 예정일이 9월 14일인데, 당연히 이제 권리락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조정 폭이 조금 더 깊을 수도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수인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이제 제가 부정이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가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이제 그 원방테크 자체가 하는 게 이제 클린룸이랑 드라이룸,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핫한 거네요. 네, 근데 공통점은 핫한 게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반도체도 말 그대로 새로운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클린룸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증설한다 그러면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룸이랑 클린룸 둘 다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 3월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미 1공장을 수주를 했었는데 이 공장도 이제 클린룸이랑 드라이룸 일괄 수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공장에 증설을 한다. 공익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원방테크 자체가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얼마 전 이제 뉴스 기사에서 이런 거 있더라고요. 병실 부족하니까 1%에서 1.5% 늘린다. 더 내놔라라고 하는데 이 클린룸 자체가 이제 병원 무균실이나 수술실, 격리실 이런 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코로나 수혜도 어느 정도는 볼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저는 길게 본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길건우 FC께서는 원방테크 좋긴 한데 핫한 요즘 업종이나 이 분야에 다 연관되어 있지만 단기적으로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당장 접근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원방테크가 급등했던 이유는 주가보다 이름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한방인가요? 네. 한방테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일단 중요한 부분이 앞서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은 지금 시류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면서 거기다 이제 무상증자 효과까지 가세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은 말씀하셨던 이유 외에 일단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 게 과거부터 상당히 저평가였습니다. 재무 구조도 좋고 그리고 실적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관점 쪽에서 꾸준한 실적들이 이런 데 이제 또 부각을 받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일단 작년에 보여줬던 실적 대비해서 PER로 따지면 22배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부각이 좀 강하게 된 측면들이 높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설치나 장비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소재 업종과 다르게 한번 어떤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일시적으로 반영되고 또 추가적인 수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방호황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바이오 쪽이 좋기 때문에 네. 추가로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지금 반영돼 있는데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도 한 좀 정체를 보이다가 2분기 이럴 때 급등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실적 동향들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모멘텀을 부각받으면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평가 해소되는 것을 실적으로 좀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투자 당장은 일단 두 분 다 지금 당장은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은 조금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실적 나오는 거나 앞으로도 추가 수주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가격이 좀 조정이 됐을 때 좀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원방테크 일단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